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서부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시민연대 희망 국민과 함께 묻고 답하다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이비 특히 홍천시민연대 희망 회원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홍천시민연대 희망 총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강철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천시민연대 희망 제2차 공개토론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기록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2차 공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홍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군의원이시자 만학교의 그 정말 힘으로 저희 후배들에게 큰 공이 되신 서재성 전 군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 전광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특별자치로 홍성기 도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 이용욱 도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천군 의회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최희경 부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수 군의원님 소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원 국악협의회장님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 안보협회 월남권 청소년공사회 강현호 방원도 심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유고 중앙협회 홍천 제일장으로 계신 남기범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천의 본주이시죠. 이희영 신혁 부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홍천 의무를 위해서 군수장에 정말 노력 많으신 분들입니다. 최승타 신장대기 1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임성실 신장대리 상임위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와 또 여러분 다들 또 내부께서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이제 기회가 되면 소개 올리기로 하고 이어서 저희 남북청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내 이미 회원적 풍경과 장마로 분주한 가운데 2012년대 희망이 주관하는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안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사상, 정치, 인명, 종교를 떠나 오로지 홍천의 제도약과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가 농부가 풍년을 기다리며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훌륭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역 갈등이 해소 미래 비전에 대해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본인 여러분의 편안한 가정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본인 소개하다가 가장 중요하신 분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저 멀리 홍천에서 가장 먼 내면에서 참석해 주신 내면 참석인이 최세용 부장님을 소개하고 계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전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회에 앞서서 홍천군 미래성장 추진단 장윤기 관장님으로부터 현재까지 철도 유지의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간단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km 단선철도이며 총 사업비는 8,442억 원으로 국비 5,909억 원, 지방비 2,533억 원이며 지방비는 경기도와 강북도, 풍천 양평군이 각각 7년간 633억 원씩 부담합니다. 풍천 광역철도는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1년 10월,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2년 7월 전부 120대 국정과제 용문 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현재 1, 2년 계획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 차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2년 차에는 실시 설계,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공사 착공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장점은 첫째, 이동 시간 단축과 공간적 거리 장벽을 해소하는 속도 경제성과 지역 연계 및 통합하고 하나의 생활 경제권과 형성하는 공간 경제성, 지역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 대중교통 지속 발전하는 환경 경제성, 교통사고 감소, 대인
및 대물 피해를 경감하는 안전 경제성입니다. 이러한 철도의 필요성을 홍천 광역 철도의 융복합형으로 접근하여 볼 때, 첫째, 철도 교통만의 장점을 통한 차별화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역 배후 중심 도시로서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 축소 및 홍천의 수도권 시대를 개막하고 수도권과 접근성을 개선, 외부 인구 유입 및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 관광객 및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해 홍천군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 방지를 통해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용문 홍천 광역 철도는 홍천 국민의 100년의 염원이며 앞으로의 100년 홍천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 시책 사업입니다. 참고로 5월 동주라는 사자 성어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오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 관계로 전쟁도 많이 하는 경쟁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되어 서로 도끼를 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고 무사히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적대적인 관계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서로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5월 동주의 사자성어의 의미와 교훈을 되삼아 갈등과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여 홍천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의 화합과 협력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이 통과하고 조기에 착공되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홍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 광역철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민기 미래성장 추진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를 마치고 제2부 토론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사회는 홍천 시민연대 희망 학술 세미나 위원장이신 전정주 위원장께서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2부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민 질문과 토론회 만의 미리 소문으로 받은 질문 중 우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 3분 모셔서 직접 질의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참고가 되고,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정말 그 품이 있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는 역사로 남는 그런 토론회를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오주희님 나오셨습니다. 전 강원도민일보 논술위원 권재영님 나오셨습니다. 홍천군의원 나기호님 오셨습니다. 홍천군 의원님, 황경화님 나오셨습니다. 홍천 뉴스데이 대표 용석준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 본 토론회를 사회를 맡게 된 홍천 시민연대 희망 학술 아카데미 위원장 전장수입니다.
오늘 사실 내일까지도 엄청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 비가 안 오고 또 내일도 안 온다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한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이제 저희 패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이 자꾸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당사자분을 모셔놓고 각자 자기의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제 당사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철도 추진위원장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총장님과 접촉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나오고 싶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나올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언론은 이제 네 개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제 취지를 설명해 드렸고 공문도 발송해 드렸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언론 쪽에서는 이제 저희 권재혁님이 언론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겁니다. 토론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할 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지금 앞에 계신 정강원 회장님하고 중앙 국립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인디언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문화 기록한 글 중에 사실 저희가 그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좋은 잠언이 있어서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하족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은 어여쁘다. 푸른 어여쁘다. 하지만 더 어여쁜 것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다. 평온하고 화합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화합을 하는 자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패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 품격 있고 품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이 전 과정이 지금 앞에 보시는 영상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의 과정에서의 말과 행동은 발언자의 몫입니다. 저희 희망의 책임이 아니라 발언하신 분들의 몫이니까 이분 유념해서 발언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잘 안 돼요.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데 이 토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입니다. 그리고 10초 전에 저희가 벨을 울리게 종을 치게 됩니다. 그럼 10초 전에 종이 치니까 발언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후 마감된 연후에 추가 발언을 하고 싶으면 사회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규칙 부분을 아주 좀 강렬한 걸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론회를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는 퇴장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주제는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우선 제1번 홍천광역철도 유치사업 과정에서 파생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아까 왼쪽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진 대표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아,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는 앞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발언 안 하실 때는 끄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번 토론회는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 홍천의 가장 백년염원인 홍천철도, 홍천광역철도의 완성을 위한 저희가 지금 예타 대상 선정이라는 좋은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또한 지금 KDI의 어떠한 지금 이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도 추진위를 담당해왔던 철도 추진위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그것이 어떤 뭐 큰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추진위가 그러한 불력적인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과 함께 빨리 조속히 추진위가 해산이 되든지 또는 재구성이 되어서 재출범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지난해에 이어서 토론과 이 기차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원인과 또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네.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지난해 그 철도 용산 집회에 자 우리 홍천 군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600여 명이 상경해서 참 큰 길을 치렀습니다. 사실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과정은 제가 기획단에 관계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기획단에 앞서서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왔었는데 중요한 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과정에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기획단을 해산을 하고 저희 기획단에서 준비했던 전 국민에게 동영상을 배포하기로 했던 계획이 한 경제단체장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짜짓기 되거나 기타 어떤 각색이 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됨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실제 관계한 사람으로서 군과 다른 어떠한 제3자를 비토하고 오히려 언론이 우리 여론이 좀 더 이렇게 화합이 아니라 분열된 상황으로 진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신문이 지난 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니까 이걸 수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해기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까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토의 과정에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경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환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현재 서울에서 용문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인이 중앙선을 홍천까지 연장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중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홍천 방문 유세시에 홍천철도 유치를 공약하였고 이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지난 1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KDI로부터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홍천철도 보험국민추진위원회와 홍천국민 모두가 서명운동을 펼치며 보험국민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대내외로 알리고 홍천군과 홍천철도 유치를 위한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홍천 군민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알려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600여 명의 홍천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서 용문 홍천 광역철도 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결의대회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됐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신뢰가 봉합되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홍천의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공통의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는 다룰 수 있는 입장과 견해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대화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고 간극을 좁혀 나간다면 그간 서로의 앙금을 풀고 다시 하나가 되어 홍천 철도의 조기 착공에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철도를 추진하면서 과연 지금 철도 추진 과정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보시는 그 시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분쟁이 있을까요? 지금 그 표현을 들어보면 철도는 재정 기획재정부 또 정부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단정지어진 사실이 저는 그 납득이 안 갑니다. 단지 지금 어떤 그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그 홍천 군의 발전과 또 앞으로 그 우리 군 행정에서 할 역할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오늘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회와 뭐 각 언론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어느 단체의 자잘못을 가리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실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또 다른 분쟁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 이것은 그 우리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과 또 지역 정치 또 국회와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사소한 그 지역적으로 사소한 그런 분쟁 때문에 이것을 마치 그 홍천군의 분쟁인 것처럼 키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작은 분쟁 같은 것들은 서로 이렇게 좀 지우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철도를 유치하는데 군민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방법이지 이것을 자꾸 상처를 키우려고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권재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그 토론에 나온 이유는 철도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또 자칫 잘못 발언했다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석한 거는 언론 분야만 언급하기로 사전에 약속됐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하고요. 자, 오주희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홍천군에 제가 살고 있는 지는 이제 9년째 됐고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홍천에 와서 이렇게 철도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특별히 홍천군에 그 국책 사업으로 또 바이오 쪽으로 큰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또 서면 쪽에도 이렇게 터널이 뚫리고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사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도도 정말 절실하게 하나 된 마음으로 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갈등이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갈등이 있는 것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부분도 풀어질 수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나경원 의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아, 철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열심히 연구해서 2024년 2월 14일 날 이렇게 조례를 내시고 또 거기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저는 그 조례를 낼 때 그 열정과 의욕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 그 KDI의 정책성 평가에 보면 그 정책성 평가에 국민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 정말 400여 페이지 되는 2021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있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성장 추진단에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산학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점수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태도에서 정부의 세금을 받고 이렇게 철도 유치 활동을 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하고는 전혀 평가 점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왜 굳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려고 하느냐. 4천만 원의 돈이 있는데 급한 일도 아니고 이 전쟁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대립이 돼 있어서 번영의 정관을 보면 번영이나 철도 추진의 정관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 조례를 반대한 걸 가지고 굳이 왜 철도 반대하는 의원들 홍천을 떠나라, 그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조례를 좀 보시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헌법의 기본권 평등법이 있습니다. 평등권. 그 모든 것은 누구나 단체한테 균일하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보단체 하나만 지원할 수 없습니다. 통일단체 하나만 지원할 수 없어요. 왜 처음에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굳이 추진이 하나만 주겠다라고 굳이 하셨는지, 그게 정말 KDI의 점수에 도움이 되는지. 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훈님 부분은 고온 안건이 두 번째 안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 그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광역철도로 파생된 갈등과 이제 분쟁을 어떻게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쟁이 있다 없다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분쟁이나 이런 갈등이 원인이 되면 그냥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갈등의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춘 대표님. 아, 지금 좀 전에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그 홍천군 관내에 각종 여론이라든가 신문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 상당히 지금 홍천군의 어떤 그런 상황을 전혀 도외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지금 홍천군 범국민 철도 추진위원회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일단 추진위가 정상화된 연후에 가타부터 적법한 어떤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갈등과 분쟁이 없다 하는데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이전 동안 용산 집회 이후 계속해서 칼럼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왔습니다. 숱하게 고소고발도 당하고 해왔지만은 저는 현재까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떠한 철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것이 사적인 개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관계에 있어 추진위도 그렇게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회계관계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라는 것이 끝나면은 뭐 디플레이 하지 않습니까? 디플레이 하기 전에 그러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된 것과 또 향후 방향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패착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 추진위 위원장께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강구한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인지수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저나 혹시나 제3단체가 고발, 고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누적되고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회계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오픈했었으면 이러한 인지수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분명히 캐칭이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안 제시를 해서 진짜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즉시로 지금 중차단 위기에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국민운동, 무브먼트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좀 전에 우리 오지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서도 사실상 지금 이 KDI의 어떤 그런 그 심사 기준에는 정상적, 정상적의 어떤 정량적, 정상적 어떤 평가가 있겠지만은 국민의 여론, 그게 있습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인을 해산하고 그리고 의회와 군과 시민단체, 뭐 노인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각 추천을 받아서 10일 이내에 특위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특별위원 특위가 구성되면 해서 거기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군의 집행부하고 발을 맞춰서 우리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경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아, 저는 갈등과 분쟁은 지난번에 그 동료 의원 나기호 의원께서 홍천철도 유치 범국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홍천 국민의 100년 염원은 홍천철도 유치를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지원. 잠깐만요, 형님. 그거 이제 조례는 두 번째 논의가 됩니다. 그래요? 안건이 있으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거 올려. 지금 첫 번째 거예요. 해결 방안. 네.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대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직접 다른 그 오해 소지 있는 분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간극 간에 간극을 좁혀서 나간다면 그간에 쌓였던 앙금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그 갈등의 여지 있는 분들끼리 서로 주변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서 앞으로의 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나기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분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해결 이거 자꾸 키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쟁의 당사자가 패널로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모순된 방식이고 이렇게. 그 정말 철도를 위하고 우리 홍천 국민들의 그 100년 염원인 철도를 꼭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상대 단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본인의 단체도 좀 반성하는 노력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 와서 그 분쟁의 당사자가 한쪽 편만 나와서 그렇게 자꾸 어떤 그 단체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자꾸 상처를 해줍는 것은 해결 방안의 방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그 최고의 그 공격 대상자로 이제 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이 패널도 사전에 소개도 제가 못 받았고 주제도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그 질문 주시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계시면 이걸 분쟁이 아닌 걸 왜 자꾸 분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연대 희망은 주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 개인 톡에다가 모두 패널들에게 동일한 주제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주희 대표님. 예, 그 대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철도 추진위가 범국민 그 단체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70여 명의 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임시 회의를 한 거를 보면 실제 회원은 11명 정도만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뭐 사회단체, 문화원, 또 안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일부 또 참석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쩌다 가신 분이 또 계시고, 그렇게 왜 됐을까? 70여 명의 우리 100년의 염원의 철도의 추진의 범국민단체인데 왜 15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고 그 미래성장 추진단 공무원 두세 명, 또 이렇게 번영회나 철도 추진 임원 두세 명. 이건 좀 너무나 일반 단체로서는 너무나 인원이 적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투명한 공개를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대안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체에 돈이 있으면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영리 단체라면 회원들의 관심도 없어요. 국가 단위에서 완전히 그 결산을 검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일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독립 계좌를 만들고 고유 번호증을 만들거나 비영리 단체를 만들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입장문에도 나와 있어요. 철도에서 후원금을 비영리 단체가 안 돼 있어서 번영회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조만간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철도 후원금을 철도 추진위에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일 겁니다. 그 지금 아직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 단체를 만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도 홍천군 의회에서 처음에 비영리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평등권에 의해서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뭐 제가 조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독립된 계좌를 만들고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번영회나 철도 추진회가 한쪽에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면 철도 추진이나 철도 활동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중립적으로 그 구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뭐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범철도 추진위원회, 우리가 범군민, 이것은 그냥 일반 국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의도에서 과연 제대로 해왔는가에 대한 질문. 아까 우리 나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상대방 단체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존중심이 있어야 한다. 홍천에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저희는 홍천의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안 나온 게 문제지 나온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분쟁이 있다 하고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 주장은 이것다, 주의 주장을 마음껏 펼쳐지고, 이 자리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이 영상이나 같이 오신 분들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거를 상당히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결 방안에는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압수수색 입건 이것만으로도 지금 뭐 심각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황 의원님께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많이 내월 나르는 이 자리가 소통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한다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가 소통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단체가 소중하면 상대 단체를 소중하게 해야 합니다. 단체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뒤에서 또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고 또는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더욱더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시민연대는 이런 공론의 장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재희 대표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행위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단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토론 주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홍천철도 유치 범국민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재희 대표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기 전에 그 홍천군 의회에 공개된 조례 내역이 쭉 있습니다. 조례 진행 결과 심사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 그거를 조금 전해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홍천군 유치 범국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 의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언제 누가 조례를 발의했고 수정안을 해서 부결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모든 조례는 어떤 심사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하게 됐는데 홍천군 의회에 있는 공무원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결된 이유는 그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가 왜 필요하다라고 했을까요? 삼척이나 평택이나 뭐 김포나 국책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비영리단체나 또 관에서 지정한 관변단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단체, 통일단체, 뭐 농업단체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행복권, 그 평등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상위법을 부정해서 어떻게 홍천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어디에도 이렇게 한 개의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조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의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한 군데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거 홍천군 의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홍천군 의회에 법률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왜 굳이 만들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KDI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KDI 평가 점수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에 정책성 평가에 국민의 태도가 있습니다. 국민의 태도가 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건 관변단체죠? 국민의 태도 점수가 높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활동을 했을 때 점수가 높은데 왜 굳이 홍천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할 것인가?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 202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철도 부문 연구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이거 가지고 참고하시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 기준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깐만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그러면 굳이 만든다면 비영리단체로 만드는 거 저 찬성합니다.
올리고 철도 추진이 비영리 단체로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철도 추진위원회 위원들, 번영회 위원들 철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법은 알고 준비하셔야죠. 네, 잠시만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해결 방안은 이제 조금 이따 더 말하는 길을 주시거나 하겠습니다. 자, 나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면 될까요? 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들의 이제 그 역할, 이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철도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될까? 지금 철도는 홍천 군민 100년 염원 사업이고 지금 이제 예타가 시작돼서 한참 진행 중이고 형평성을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철도라는 게 여기저기 막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천만 필요한 겁니다.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예타를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의 엄격한 검열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역할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한정 막 예산을 퍼붓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예산이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수님도 그 추진단의 엄격한 그런 그 검증 절차를 거치고 또 이게 과연 우리 군민들께 이런 지원을 해서 국민들께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익이 클 때 그때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어떤 단체라는 데 꽂혀 있어서 그 단체를 왜 한 단체만 지원해 주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자꾸 반문하십니다. 어느 지역이든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한 행정 추진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더 우리가 군민의 역량을 집중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범위는 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더 군의 지도를 받아서 민간이 대행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거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 거창하게 다룰 만한 그런 꼬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분쟁이 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원님들마다 각 지역의 여론을 가지고 그 지역의 그 우리 군민들께 어떤 이익을 돌려드릴지를 서로 얘기를 해서 조율하고 거기서 최선책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표결을 해서 동의가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경 의원님. 네, 저는 갈등과 분쟁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동료 의원께서 철도 유치 범국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의 홍천 군민의 100년 염원인 홍천 철도 유치를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을 살펴보면요, 목적과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원 범위, 지원 절차가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 처음 입법 예고 시에는 지원 대상을 비영리 단체를 포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지원 대상을 홍천 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만 지원을 단독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4명이 조례를 부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홍천철도 유치를 반대한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천을 떠나라는 대형 현수막이 개첨되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천철도 유치를 정말 반대한 게 아니고 단독 철도 추진위원회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결시키게 되었고요.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입법 요구를 하잖아요, 저희가. 입법 요구할 때는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의견을 내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이 있고 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검토해서 그거에 반영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검토 의견에서 우리 예쁨 예고시 국민의 검토 의견에서도과 집행부의 검토 의견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서 보면 지원 대상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 적시하여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본조례안의 입법 예고시 제출된 주민과 홍천군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부결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홍천 군민의 100년 숙원 사업인 홍천철도 사업이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기 착공되기 위해서 우리 주민 모든 홍천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석준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어떻게 부득이 이 나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홍천군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현재 오늘 모임이 오늘 토론회가 진실로 진짜 홍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는 건지 먼저 의문이 듭니다. 참 저는 이것이 이해 부족인가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상식에서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사실 이 나경원께서 의원으로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재발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부결되었다라면 그것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죠. 아까 지적했듯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단체가 고유로 고유의 어떤 그런 단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준비된 연후에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죠. 근데 전혀 설득력 없는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설득해야지 여야를 떠나서 전혀 그러한 과정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분쟁의 대상자로 당사자로 이제 패널로 참여했다는데 저는 본인 개인이기 전에 이미 용산 집회 이후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언론이라는 것이요. 언론이라는 것이 뒤로 말씀드리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의회가 의원으로서 어떤 그런 가장 의원이 할 일이 어떤 그 의원 발의가 제대로 설득력 없이 준비됐다라는 거, 그거 큰 문제죠. 그건 자질로서의 저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나 의원을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왜 부결됐는지 두 번씩이나 부결됐다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철도 추진에 대한 저는 추진에 대한 이 지원 근거 조례라는 것이 일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타 단체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타 단체가 주장하지 않게끔 새로 수정한 발의안을 통해서 그것을 설득해야죠. 어떤 한정되든지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게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똑같이 올렸던 거 어제 올렸던 거 똑같이 올린다면 어느 누가 그게 담을 떠나서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위의 지원 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기차를 최종 완성할 때까지는 대략 한 10여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싶으면은 10년까지 그런 한시적인 기간을 두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진짜 1만 원씩 성금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운동도 전개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의 어떤 적절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보완이 된다라고 좀 더 잘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는 지난해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런 걸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추진위가 그런 용산 집회가 끝났으면 추진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무국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무국도 구성하지 않고 번영회가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영회가 하는 것인지 추진위가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혼란이 된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 수사기관에서는 그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인지수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발언을 추진위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돈이 지출되고 나가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 횡령이고 그것이 바로 그 범... 네, 발언을 좀 멈추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의견들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발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조금 있다가요. 우선 제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조례라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이 전문위원회 역할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입법 예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 뒤편에 보면 입법 예고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그 물론 그 의원들이 또 부결한 내용이긴 부결시키긴 했지만 이것이 국민의 의견들이 여기 수록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고 이런 예고가 있을 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나 의원 해주세요. 예, 우리 용석준 씨가 이제 뭐 의장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하시는데 사실 그런 자격은 없거든요. 또 그리고 그게 이 토론을 건설적으로 하는 그 분위기를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들 고유의 권한이고 또 조례가 두 번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되는 것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비일비재하거든요. 해놓고 부결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좀 우리가 심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두 번 세 번은 못 하겠습니까? 이것을 꼭 이 철도제라만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그 간섭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분해서 답변하면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또 뭐 공적인 어떤 그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토론 자세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 그 잠시 그 진행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여기 토론하우스 패널의 모든 분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거 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은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나기 의원님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시고 물론 이제 의원이시니까 이제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 발의권을 조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겠죠. 제가 지적한 것은 의원이 내가 발의한 안건이 부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것이 수정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전혀 없이 똑같은 게 똑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여야 의원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똑같은 걸 올라온다?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걸 설득력 있는 수정 보완돼서 올라와야죠. 자, 저희가 의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가 있고 야가 있고 하나의 어떤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협치죠. 근데 그런 협치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현재 어떤 동수 의원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홍천군 의회가 집행부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기 의원께서는 그겁니다. 한 예를 든다라면 지난번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권 관련해서 이 그 오토바이 그 휴양 공간이죠. 그 공모 사업에서 그거를 반대하셨을 것까지. 근데 그 반대 이유가 설득이 없습니다. 두촌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역이 두촌이 아니면 못하게 하겠다.
라는 일부 이장의 어떤 그런 발언도 제가 듣고선 자, 잠시만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소지적적이다라는 것이 그건 하고 사실이에요. 의원님께서 네. 그래요. 의원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윤석준 대표님 잠시만요. 우리가 이 토론에서 중요한 거는 전달 사항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얘기로 보다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해서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말만 가지고 이렇게 다루면 제가 얼마든지 공격을 받아서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본인의 의견은 그 본인의 생각이 마치 그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그 자격은 누가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왜 의원의 자격을 갖고 말씀하시길래 저희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4년 동안 권한을 줘보고 4년 동안 하는 걸 봐서 4년을 더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석준 씨 생각을 그건 개인의 생각인데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그 남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잠깐만요. 생각이 옳지 않다. 잠깐만요. 시간 되고 발언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생각을 전달하는 거로 이게 지금 명확하게 두 분이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팩트로 얘기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제가 분명히 존중과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강요한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복해서 하면 안 되죠. 반복하지 말아야죠. 예. 예. 그런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만 계신 게 아니라 촬영이 다 되고 있고 국민들이 같이 계시니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 지금 제가 예 답변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추측 의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 그 하반기 상하반기에서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충청군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것과 이 부의장 선거 아니 의장 선거와 더불어해서 현재 각 여러 신문사가 계속해서 현재 의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이 없습니다. 현재 의장이 잘했든 못했든 아니라 내리고 있는데 저기 대부분 의혹 제기되는 것이 저기 잠시만요. 똑같은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토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예 집중을 여기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이 논쟁하는 건 알겠어요.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 지금 이 세계 예 잠깐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아니 그러니까 10초만 주십시오. 이 사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이 사례에 네, 대해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조례에 관련 네, 이 조례 이에 다 조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씀입니다. 어떠한 근거 없는 이유로 해서 그것이 부결되거나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정작 상대 의원 상대방이 어떤 그 부분을 그냥 정확한 팩트 없이 끌어내리지만서도 정작 본인께서는 그러면 공무원이나 이러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농민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 논의가 더 깊어지면 지금 여기 본 주제가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 논의 중에서 잠시만요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 대표님. 예, 예. 너무 뜨거워지는데요. 좀 진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철도 추진이나 번영회나 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사실 철도에 대한 한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좀 존중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그 유치 번구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교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재상정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입법 안내, 의견 실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한 두세 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 추진위를 새롭게 공지하여 선정하라. 이 국민의 목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제 식구 감싸기인데 이거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추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차수 변경하여서 재상정한다면 그 의의를 바라보는 국민의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타 유사단체에서 보조금 요청 시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여기 그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의회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이렇게 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부결된 사항을 동일하게 재상정하는 것은 제시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 그 나교 의원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격려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 유치 조례에 대해서 신영재 군수님이 군 의원일 때 기업 유치 조례를 만들고 최근에 기업 유치 조례 만들었는데 속초시 조례하고 거의 99%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만들지 않는데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에 대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데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타 시군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 국책사업 2005년 6월 28일. 이거 순수 기관단체나 기구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서 6척 평택 3척 고속도로, 이 지원 조례가 다른데 있다면 우리도 이거하고 유사하게 조례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로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처음에 했던 원안대로 상정하셔서 조례를 통과하시면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조례 만드는 거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 당초에 저는 언론 분야만 말씀드리고 약속했는데 공통질문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이게 군, 지금 황교안 의원님께서 군의회에서 이거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죠? 더 이상 여기서 이거 토론할 가치가 있는지, 이 부결됐으면 더 이상 거론하지 네.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주제로 올린 이유가 있죠.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조례를? 아, 뭐 의원님께서 폼을 잡기 위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의원님들께, 환경 의원님이나 나교 의원님 물어보고 싶어요. 조례를 만들면 입법 예고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번에 철도권 입법 예고 올라간 주민의 의견을 읽어보셨습니까? 환경 의원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나교 의원님 읽어보셨나요? 이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어떻게 힘을 줄 건가, 힘을 실어줄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따라서 잠시만요. 사회자가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지금 계속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그리고 국민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 조례 만드시고 입법 예고하면 두 분께서는
또 이제 의원에 계신 분들은 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얘기는 저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얘기가 자꾸 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 방안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인데 조례 만들었다고 이렇게 공격받으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역 우리 국민들께 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백년여원이라고 하는 홍천철도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꼭지점이 다 철도 추진위원회로 갑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가서 조례까지 왜곡이 돼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철도 추진위원회는 어떤 단체적 그 장이 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을 하고 일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잠시만요. 거거든요. 그런데 주제는 우리와 관계없이 자꾸 아 지금 주제 2번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기 잠깐만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나연이 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제가 아까 1번은 논했고요. 지금 2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자꾸 왜 다른 데다가 이 접목을 시켜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 됐죠? 네. 자, 환경화 의원님. 네, 환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약간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 추진 마치 홍천 이게 범국민 추진위원회로 지원한다는 게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범국민 활동 조례 지원 관한 조례의 2항 2조를 보면 지원 대상을 보면요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홍천 국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만 지원을 해달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라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민께서 입법 예고했을 때 의견 내주신 거 5건이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이제 군청에서 미래청단 추진단에서 의견 내주신 게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 내준 게 아까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하게 되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출진위원회 단독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과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에 상충이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면 더 이상 갈등과 오해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석윤 대표님,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으신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이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결국은 의정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내가 대의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저도 우리 나기호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철도 추진위원회가 타켓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나 여기 이제 패널들이 철도 추진위가 타켓으로 정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해가 아니라 아마 그 실상을 너무나 잘 아니까 변호하시는 거나 다름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또 나 의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전 중요한 거는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지난번 홍천군의 코바라는 K 철도의 완충기를 생산하는
필사가 홍천에 오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홍천에 농공단지에서 2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이 생산 구조상 한 몇천 평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대표님, 그분은 언론 쪽에서 얘기하시고, 예. 이거는 요 해결 방안입니다. 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이거를 언급 안 하려고 하다가 언급할 수 밖에 없는데, 나기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신문사 입장에서는요,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커넥션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기호 의원께서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철도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했듯이, 모든 게 해산이 되고 다시 재출했을 때 여야가 좀 더 적법한 또 일반 시민단체도 같이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얘기들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뭐 만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철도 또한 국민과 연관된 거니까요. 아, 잠깐요. 진행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향후 조례를 만들 때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를 만들 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주변과 비교 검토하면 대부분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 조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의 끝내고요. 세 번째 공통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권재혁 논술위원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제 많이 뜨거운데 좀 약간 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권재혁 의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 분야입니다. 저는 공통 질문 세 번째,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최근 지역 언론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적어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발전을 우선 고려하는 지역 밀착형 뉴스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이 다룰 수 없는 지역 현안들과 갈등을 중지하고 지역의 알 권리와 지역 전통문화 발전 계승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군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지만 비판을 더 많이 해야 그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천 지역 언론사 간 갈등으로 보이는 기사들에 대한 우려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상황이 선의의 경쟁인지 아니면 갈등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토론에 나오려고 몇몇 기사를 찾아보니 언론사마다 자사의 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선명성을 밝히고 있어 갈등의 원인을 한마디로 단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과격한 단어나 사적 감정이 표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과격한 단어로 사적 감정을 표출한 기사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기사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작성해야만 독자인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인 언론사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행정기관, 지역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강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언론사 간의 갈등 해결은 지역주민들의 몫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하는 언론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불신하는 언론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느 언론사가 공정한지 냉철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경쟁력은 바로 기자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기자를 믿지 못하면 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언론이 가장 유념해야 할 고사성어는 무, 신, 불, 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지역 언론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지역 소멸위기,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지역 언론은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없어지면 지역 이익위 대변자도 없어집니다. 중앙정부 등 외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들어 지역 주민들의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우선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시원한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뜨겁게 토론하시다가 이제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기능, 특히 이제 지역 신문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이제 또 언론인으로서는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주셔야 같이 뜨겁게 얘기 나누고 또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깊어지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언론인으로서는 지역 언론인으로서는 지금 용석준 대표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용석준이 생각하시는 그 지역 언론의 최근에 이런 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에 기인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언급했듯이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관계,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파급되는 효과는 주민들의 알 권리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열어나가고 이슈화하는 것이죠. 그것의 그 근본적인 바탕은 공익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신문을 하면서 열악한 상태, 우리 저희 인터넷 신문이나 기타 신문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넷 시대에 있으면서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과 종이신문은 하루에 두세 쪽 기사가 실린다라면 저희 인터넷신문 하면은 20개, 30개를 올립니다. 또 파급효과도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 홍천군의 어떤 그런 홍보정책, 어떤 예산 이런 문제 상당히 오래전에 과거의 반향을 그들이 유지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미 우리 권지혁 우리 대표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또 써머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언론사 간의 분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느 게 진위이고 어느 게 진짜 사실적인 것인지 사실상 언론은 기업이라든가 기타 진짜 물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인터넷이나 신문사가 어떤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반 기업들에 의해서 그들의 비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의 언론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누구의 편이냐. 누구의 편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나 어떠한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인데 사실 저도 기사를 쓰면서도 손이 안쪽으로 긁는다고 듣고 상당히 어떤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대중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라면은 특히나 철도 추진위와 관련된 또 기업 유치와 관련된 홍천군의 핫 이슈고 홍천을 미래 성장을 이야기하는 담론인 상태에서 과연 기사가 신문사가 일방적인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 현재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홍천 뉴스투데이만이 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언론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많은 부분들 좀 더 많이 소화하고 시액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더 해서 독자들로 가야금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참 마땅한데 아무튼 언론의 역할은 우리 저 권지혁 저 패널께서 참 잘 말씀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결 방안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사실 언론은 그렇죠. 언론이라는 것이 과거에 어떤 저 독재 시대 때에는 그러한 알 권리가 다 차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자유로운데 어떠한 사실 그렇습니다. 신문의 기사라는 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떤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불된 집에 아궁이에 불한테 연기가 나겠냐라는 식의 그러한 의혹이 시장의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뭐 다른 타 신문사를 뭐 논할 수는 없지만 저 또한 언론사로서 그런 것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이
진짜 언론의 본질로 우리 권재혁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언론의 본질에 수용한다면은 그러한 분쟁은 있을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아, 이제 언론으로 이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언론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재혁 논설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이분의 또 용석준 대표께서도 그걸 공감하셨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공통된 주제의 질문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저희 주제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말씀하실 것도 많고 또 질의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이제 두 번 정도가 요청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논제와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 의견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이 뭐냐면 기업 유치는 홍천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패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패널들 계신가요? 네, 그럼 오주희 대표님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기업 유치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고 그 수원에서 하고 있지만 일부러 홍천에 제가 법인 대표지만 이쪽으로 이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인데 제가 그 새로운 강원자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그 한국 FMB 이 기업 사장님이 홍천에서 기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행성으로 갔더니 일사천리로 지원이 잘 돼서 지금 500명을 고용하고 있고 1,7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K철도 부품 회사가 이렇게 이전에 와서 이렇게 오는데 그분은 기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근데 언론에서 사판자도 안 뜨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 제가 취재해 봤냐고 기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정정기사 안 냈습니다. 그 남면에 있는 그 공장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연수를 6개월 이상 시키고 있어요. 근데 보류가 되면서 이번 달에 사직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북방면에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의회든 군 집행부든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기업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싸우고 있어요. 누구 잘잘못을 가리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왜 그렇게 비판적으로 쓰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온다고요? 그렇게 큰 기업이 철도 부품 그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충장치로 방산 쪽에서도 쓰여지고 있어요. 어머님이 여기 고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 다 반대하는데 홍천군에 상원의 땅을 사갖고 그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본사 이전하는데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이 특혜를 준다. 저도 피해자죠. 제가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도했다 단정적으로 써서 제가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명예훼손 하냐고. 그랬더니 동창인 오땡땡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거기 부동산 사는 것도 몰랐고 그 특혜에 대해서 제가 줄 권한도 없고 그 기사가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기업 유치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 직접 본사에 가서 한번 물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 유치가 너무나 힘든데 제가 강원도 기업 이거 그 자치위원회 보면 다른 지역은 정말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성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홍천이 과연 기업 유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홍천군이 문제고 홍천군 의회가 문제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군과 의회 또 이제 언론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홍천 전통시장이 장날이면 주차난과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시장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산교를 통하는 로타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의원들께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서 이건 군의원 두 분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구 신장대 파출소 앞에 교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강 그 금방 생각했는데 지금 그 다리가 옮겨져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 한강 이 수위가 그 통수량이 부족해서 다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그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 보고는 못 받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강 통제소에서 그 다리를 이용하려면 거기서 한 3-4m 올라가야 된답니다. 높이로. 그렇게 되면 우리 강변도라고 접합하는 게 문제가 돼서 거기서부터 한 3-40m 정도 상류에다가 이렇게 다시 개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위쪽으로 유해 교차로가 이렇게 좀 새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모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지금 다리는 지금 외곽도로가 나면서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다리 이어지고 있는데 중파합해 지금 못하는 이유는 국가천이 되다 보니까 하천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수위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위가 높아져야지만은 다리를 이제 놔야 되는데 노타리부터 회전 노타리부터 해놓고 되면 나중에 이중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군에서 먼저 추진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에서 추진할 때는 1차선으로 이제 회전 노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에 보면 국가천이 돼갖고 수위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이제 차량이 늘어나고 이걸 하다 보면 2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군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추진되어서 된다면 함께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군과 여쭤보고 서로 소통해서 여기 궁금하신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사실상 이게 한 도회전인가요? 이제 이게 부결된 사안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 부결된 이유가 예산 문제였었죠. 보상이나 기타 이것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해야 될 걸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10억으로 할 거 30억으로 100억으로 이게 뛸 수밖에 없죠. 물가 상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비한다면은. 자, 근데 현재 홍천군의 어떤 그런 시장 그 이 교통 흐름을 보게 되면은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은 교통의 흐름이 다 막힙니다. 그 이유는 신파에서 또 저쪽에서 내려온 것과 43번 국도와 연결돼서 또 오는 것과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날에 많은 차량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단순히 이 비용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딜리된 것이고 이제 와서 지금 국가하천으로 전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좀 더 고도가 이제 재방적이 높아지고 이제 한다라는 점인데 저는 이거 석천 얘기로 제 개인적으로 씁니다. 이거는 군과 의회 잘못이죠. 기존의 회전 로타리가 회전 로타리 가장 필요한 건 그 우리 주민들입니다. 저쪽에서 다리 오는 건 둘째치고 기존에 다 성장하고 다만 그것이 이 환경청이가 어산다 싶으면은 그거죠. 그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지금 더 이거 지체하게 되면 비용 상승이 더 우려되기 더 오히려 더 저 비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청은 물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의 다리를 거기에 이제 통수량을 맞추려면 상당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강변도로에 큰 언덕이 생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3, 40m 올라가면 하폭도 상당히 넓어지고 조금 이렇게 높이도 어느 정도 넓어지면서 통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얘기는 여기서 내려주고요. 그 지금 사실은 지금 환경위원께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까 언론이만 얘기를 하게 했는데 언론 얘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다고 그 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올바른 언론의 역할과 기능과 언론 간의 갈등과 분쟁 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발언을 좀 얻었습니다. 언론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면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에 대해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언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서로의 뜻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이용해서 표현하거나 공포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즉 넓은 의미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언론사 또는 또한 각종 매체에 통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언론사의 경우 단일 사안에 대한 보도 내용의 차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꼭 필요한 기능이면서도 자칫하면 언론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즉 주민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역할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별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사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언론사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언론사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주민의 화합을 이루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언론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저기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잠시 예. 저는 권재혁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에 관련된 정말 심도 있는 기사를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써야 된다. 그리고 지역 언론 갈등은 사회단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까 그 나경원님께서 논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홍천 뉴스룸은 논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누가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논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라고 굳이 크게 뭐 고소고발 당한 건 당사자 일인데 왜 그렇게 언론이 고소고발을 누가 했느니 어땠느니 이런 것까지 굳이 언론에서 얘기할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되고 지금 패널분들께서 의견을 낼 때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태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사실관계 팩트 위주의 보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역 간 갈등 분쟁 원인은 여기 파이가 적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 포함해서 3, 4개 있죠. 그 광고비 어디서 나올까요? 기업에서 나오는데 기업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관에서 나오는데 홍천군에서는 그 실과에서도 나오고 의에서 나오는데 지금 의에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더 경쟁이 치열해졌겠죠? 그래서 더 싸운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세금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를 두고 보셔야 됩니까? 의회에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요. 피 같은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논란,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서 그 합심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광고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을 받기 위한 파이가 적은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타 신문은 부도덕한 걸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르지 않는 이 모빌리티 K기업 뭐 철도 추진이 군의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어마어마하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도민일보 기자님이 오셨지만 강원일보 먼저 오셨었지만 양쪽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문제가 됐다. 그럼 그 단체의 의견도 같이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 홍천군 신문에 양쪽 의견 싣고 있는가요? 일방적으로 싣고 있잖아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천군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 말만 싣는 기사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나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질문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3분 내에 해주셔야 되고요. 질문은 1분 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무선 마이크? 예,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신관선 분,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3분 이내에 해주시죠. 예. 저는 홍천이 좋아서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신관선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잘 살고 한국가 살기 위해서 온 거고 또 후손에게 좋은 여건, 좋은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모이신 겁니다. 여기 대신 존경하는 우주의 의원님부터 여기 서촌 의원까지 전부 다 의원님, 군 의원 두 분 다, 사회분 다, 모든 분들 다 존경하고요. 다 좋은, 정말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서 나갔는데, 다만, 표현만 좀 달랐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도 추진을 비영리 단체,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단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의견이 나온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자 없으시면 사회자분들이 있으신가? 예. 그 앞에 패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오주희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고요. 정말 여기 모인 분들이 열정 하나는 뜨겁고 또 이렇게 철도가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한결같이 같을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비영리단체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뭐가 문제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철도 추진 이외에서 그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입장문에서 비영리단체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철도 추진 위원 1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 우리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 지금까지 안 됐을까요? 묻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번영회하고 철도 추진회하고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거기 있는 위원들이 어떤 역할과 입장과 모든 단체에는 의사 정족수가 있어야 됩니다. 70명이 있으면 적어도 30% 정도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의사 정족수를 맞춰서 의결을 하면 통과되는 거죠. 홍천군 번영회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회의록 마치고 회원명부 내고 그 고유번호증 내면 이거 비영리단체에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비영리단체에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분 계시는가요? 두 의원님. 나기 의원님 최근에
그 본영에 혹시 회의 참석하지 않으셨는가요? 비영리단체만 물어보는 겁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비영리단체 등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영리단체와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자꾸 이제 조례 때문에 이제 이런 아니 조례가 아니고요. 것 같은데 본영회에서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고 철도 추진이. 아, 그거는 본영이 문제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철도 추진이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본영회에서 돈을 받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 철도 추진이. 근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영리단체 됐는가요? 그거를 뭐 저한테 질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영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아,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예, 저하고는 상관없는 질문 같아요. 이게 조례를 만드시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 안 하고 만드시면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영리단체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단체에서 비영리단체 만들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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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옆에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유격한 도움을 해주신 판을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금년에 만 77입니다. 그래서 그 홍천에 와서 그한 20년 있었습니다. 간절한 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인 분들 다 똑같은 분이라면 지금 아마 이게 철도 출이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다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년까지 기다렸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발 오늘 여기 이제 의원님도 와 계시고 앞으로 지금 앞장서서 추진할 아주 핵심 되는 분들이 많이가 싶은데요. 제가 죽기 전에 열차 타고 서울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었다고요.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제 집에 철도 타고 한번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느끼면 그 열띤과 그 토론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저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분쟁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통상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분쟁이 크고 적으냐의 차이는 있는데 오늘 이 우리 토론회를 준비한 홍천 시민연대 희망이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냐 하는 걸 아마 앞에 나오신 파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좀 의식한 다음에 분쟁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어떻게 앞으로 이게 추진해 나갈 거냐 결집력을 어떻게 맞추는 거냐는 끊임 초점을 맞췄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왜 가만히 있는데 뭐 분들이냐 또는 이거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토론하는 토론의 대학은 언제든지 나만 그렇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는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확실히 좀 받아들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늘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국민이 국민의 뜻이 뭔지 그 기준이 들어가서
그건 노력하고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기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서 국민의 전체 이익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더 잘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뭐 이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건의하는 겁니다. 우리 저 아마 오지 그 우리 지역 주민 대표께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그동안 많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기존의 어떤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존의 어떤 그것들을 틀을 완전히 바꾼 거냐 아니면 조금 수정 보완해서 갈 거냐 하면 그거는 그 추진의 앞으로 해야 할 그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고주의적 주민대표께서 오늘 아마 주민대표로서 아마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해줬었는데, 이것들이 오늘 그 동 의원님이 나오고 계셨습니까? 특히 이 주민의 어떤 무심점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예전에 그런 의미에서 주민대표의 의견을 10분 전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큰 분쟁 갈등이 말이야 있어서 이런 회의가 있지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그 장시간만 고생하시고 열심히 토론해 주셨는데 그런 글씨는 조만간에 지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네. 다른 분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요 관련해서 의사진행 좀 발언 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다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그 두 분의 각 당의 의원님들 약속하셔서 좀 간담회를 다시 잡아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우리 질문 예 주신 거 그거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지금 그 기존의 다리를 원래 계획은 지금 인도 부분을 없애고 바깥쪽으로 이제 인도를 달아서 정상적인 4차선으로 이렇게 좀 개축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천이 되면서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제재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아마 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교차로가 좀 커지고 거기서 이제 시내를 진입하는 그런 도로들은 아마 그 위에 골목 이렇게 분산이 되게 하는 아마 그런 그 방식으로 이렇게 좀 교통량을 분산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좁은 데로 건너와서 이렇게 좀 신호를 오래 기다리고 그랬던 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군의 의지대로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거는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군의 의지대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완공이 되면 지금 기준의 다리는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바 사거리 해전 도착은 제가 그 승리장인데 그게 4년 전부터 그게 계속 그 김만수 가장실 때부터 저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만나서 그때 소통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아셨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그때 만든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감상되네요. 그래서 우선은 뭐냐? 일단은 저희가 그 시장도 이쁘지만 그 교통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 소음도 있고 주변들의 이런 상당히 좀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가 좀 도착하셔서 첫째 문제 뭐냐면 교차를 빨리 설치하자 이거야. 저희 그 이런 동네 분들의 의견들이 시장을 살리느라고 저희 그 신당의 주변들의 그 진리는 분들이나 주인분들이 빨리 이거 할 거 빨리 하자 이거야. 요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또 보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의원님들이나 군 관계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간담회는 설명회는 주민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하셔야 돼요. 주민에게 맞춰서 주민이 오셔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대에 잡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익히 아시다시피 설명회나 간담회가 주민들이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대에 배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어찌 보면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한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오실 수 있는 상황. 물론 저희들이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했지만 이런 앞으로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간담회나 설명회는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좀 했으면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그 공격성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만큼 유익하고
예, 사회자님. 잠시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청회 주제에 네, 좀 네. 한정해서 말씀하시고 예. 나중에 추가로 교실을 네,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저기 강님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주제는 오늘 끝났지만 이게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를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공청회답게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리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네. 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서 각자 각 1분씩 패널 분들에게 1분씩 그 생각을 정리하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지희 대표님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에 기회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 철도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철도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지금 철도 추진위가 있고 군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저는 여기 패널로 나와서 많이 말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담당해온 언론 분야가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면 외부의 그 해결 방안보다는 자체적으로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이 지역 발전의 최첨단에 서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이 또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철도에 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다 철도 기금을 만들자. 어차피 그 각 지자체의 몫이 있거든요. 부담해야 할. 그렇기 때문에 철도 기금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그 생각과 군민의 그 니즈를 이렇게 좀 충족해 나가는데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또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해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오늘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 저 나 의원님 조건제 제가 공격한 것 같은데 공격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개념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지식 없는 개념은 무질서하다라는 이제 그 칸트 이야기를 잠깐 빌려오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개념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의회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철도 추진에 관계돼서 그리고 홍천의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어떤 성장 동력을 위해서 사실은 기존의 추진위가 정상적으로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하루빨리 해산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특위, 특별 구성이 돼서 진짜 우리 홍천 군민의 대동단결된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철도 추진위원장님께서 진짜 홍천군을 위한다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하심으로써 홍천군의 어떤 더 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패널 모든 분들의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철도 관계자분들, 미래성장 추진단, 미래성장 추진단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용기 과장님은 이제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이런 자리에 기꺼이 와주시고 또 박 팀장은 꾸준히 지금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보고서 보고 대회를 연 이유는 어떤 분들이 뭐 참여를 해야 되냐 말해야 하느냐 저희가 1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군이 뭘 한지 모르겠다. 뭐 홍보를 하고 있나 이런 군민들의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초빙을 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습니다. 저희 시민연대 희망은 아까 우리 정광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는데 어찌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자꾸 클 따름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전제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미스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국민 전체의 총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꿈꾸는 백년의 어머니인 철도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 군, 국민이 하나가 돼서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앞서 나갈 때 이런 갈등을 뛰어넘어 우리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가지 마시고 지금 다 이제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시간 한여 시간을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다 나와 주십시오. 자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한쪽 가시지 마시고 기념 촬영 있습니다.